서울대 총장님, 오늘 서울대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총장님이 안 오신 거 아닌가요? 다른 일정으로 그러시죠. 아니 하도 분위기가 이제 싸늘한 것 같아서 제가 조크를 좀 해봤습니다. 그 안 웃으시네요. 저 웃었어요? 예. 네. 좀 웃으면서 하시자고요. 그 조국 교수가 보니까 교수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만두자마자 뭐 팩스로 20분 만에 복직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복직이 됐고, 그 다음에 월급도 1,18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?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그 나와 있어요 신문에. 뭐 저는 조사는 안 해봤으면 나와 있는데 복직 신청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 서류가 뭐가 들어가요? 복직 신청은 그냥 팩스로 보내면 되는 겁니까? 뭐 송달 여부는 방법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. 그 원래 고용휴직하던 기관에서 네. 그 기관의 그 재임 기간이 끝났다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본인의 복직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복직 의사만 있으면 무조건 복직되게 돼 있습니까? 그런 것은 아니고요. 그 네. 재임 기간에서 기관에서 면직이 됐다라는 자체가 확인이 되고 네. 되면 저희들이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아니 복직하는 데는 아무 절차가 필요 없어요.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엉망으로 망신장애가 돼가지고 지금 저 학생들 1,180명이 지금 복직에 대해서 반대 서명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복직 팩스로 그냥 넣으면 무조건 줍니까? 복직시켜 줍니까? 현재 복직 그리고 제가 저 국정감사 할 때 전번에 이분은 산호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법원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. 이적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조국은 알면서도 가입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동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법원의 판결도 있고요.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적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그래서 그땐 몰랐다고 하시자고요.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사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. 산호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. 오히려 당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그 복직이 되는 겁니까?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당시에 네. 이미 그 사면 복권이 돼서 아니 사면 복권이 됐으면 교수로 임명하는 데는 그 자격 요건이 맞았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됐다는 얘기는 산호맹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탈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난 이제 산호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산호맹이었지만 복직 저 말하자면 그 사면 복권이 된 거잖아요. 옛날 과거 전력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지금 불법 단체에 지금 이적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교수할 수 있습니까? 서울대 교수인 거 가능해요? 산업행 자체는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산업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아직도 산업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이적 단체인 산호맹에 아직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. 이거 최소한 품위 손상 아닙니까? 또 조국 교수는 지금 그 저 산모펀드 때문에 가족 산모펀드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. 네. 그죠? 그리고 뭐 기소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지금 길거리에서는 구속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? 그런데 그냥 팩스 한 장으로 그냥 무조건 저 복직이 되는 건가요? 지금 이 복직은 뭐 사직이나 교수직을 그만두고 다시 복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수의 그 직책은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신고를 한 거고요. 아니 그건 보통 그냥 평범한 교수들 얘기고요. 네. 이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전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또 가족 전체가 지금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품위 손상이라든가 여기 윤리에 보니까 뭐 그 저 품위 손상에 관한 것도 있고 말이죠. 그다음에 전임 교수의 뭐 윤리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교수 윤리 규정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위반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을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 법률 해석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했던 데서 면직이 된다는 것만 신청하면 무조건 복직이 된다.
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.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파면시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전번 국정감사 때 이런 전력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돌아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면 파면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복직은 안 된다. 복직 취소하고 파면시켜라.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교에 말씀을 안 드세요. 장관님 이거 손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아무 관심 없습니까?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막 그저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복직을 시키고 월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, 장관님? 문제 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교수 임명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에서 취하는 그런 그 전적으로 절차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판단하기 이미 됐는데 뭘 보고 판단해요?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.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 학생이 그 저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80명이나 지금 사면해 저기 사인해가지고 지금 조국 교수 반대하고 있는데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데 학생들이 교수 저기 선생님 지금 파면하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까? 그냥 교육부에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.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, 교육부가 학교 현장이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인 조치나 그 조사가 없이 먼저 그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학교에서 판단하고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고요. 아,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잘못하는 거에 관해서도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없으면 장관님은 할 의사가 없으시네요. 그것도 우선 교육부에서는 학교 판단이 일차적이고요. 그리고 나서 그 학교의 판단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판단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